하라, 아직 놀라기엔 일렀으니. 뭐가 또 있나? 아니, 이분들은 다 누군겨? 이분들 모두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준 사람들이. 그림을 그려서 줬다고요? 모델이시네.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들 들어올리는 증거물들. 모델을 서줬던 사람들에게 그림을 나눠준 경우도 부지기수라는데.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냐고 부탁하시길래. 거리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할아버지가 직접 그려서 나눠준 인물 화만도 무려 200여 점이 넘는다는데. 이야, 보통 열정이 아니고선 절대 할 수 없는 일. 사진으로 뽑아주는 것도 되게 안 쉬운 일인데 그림으로 직접 그리시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. 사진 아니고 또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제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대단한 선물이죠.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리고 있는 인물화의 주인공 대부분은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. 그래, 요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길. 낯선 인연을 사진으로 찍어 다시 캔버스 위에 옮겨낸다는 것인데. 잘 그리셨어요. 정말. 와. 근데 옷 색깔이 다른 거 아니에요? 이쪽 분은 지금 빨간색이 없는데. 나는 이 옷도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내 마음에 들면 옷도 사주고 또 성형 수술까지도 해주지. 재해석을 하시는군요. 낯선 이의 얼굴을 찍고 또 애정과 정성을 담아 그려낸다는 할아버지. 근데 굳이 낯선 사람을 길에서 찾아 그림 속 모델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. 내 가족들 또 지인들 부탁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 쓸만한 사람 다섯 분은 하면 없잖아요. 매일 밤낮 인물화만 그리니 결국 고갈되고 만 그림 속 모델. 그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할아버지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는데. 그렇게 지난 30년간 찍어온 2만여 장의 인물 사진은 할아버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기에 이르렀다. 여자들은 여러 장 찍어주는데. 네. 모델 한번 봐요. 무슨 모델이에요? 남자 모델. 아유, 이 정도 미남이면 뭐 모델까지 할아버지 그림 좀 해주시는데. 또 얼었다 얼었어. 내가 일이 좋아. 응? 저요? 옷은 남자 모델이 더 귀해요. 오늘 할아버지 개 탔다 개 탔어. 또 경직됐어. 그런 모델. 네. 아침나절 귀하게 얻어낸 인물 사진을 캔버스 위에 옮겨 담는 할아버지. 근데 구도 제대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? 네네. 사진 속 주인공이 캔버스 위에 다 채워질 때까지 할아버진 자리를 뜰 생각이 없는 모양. 살아나네요. 느낌이 참 좋아요.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마무리까지. 잘 그리신 분이 제일 부러워. 아니, 벌써 다 그리신 거예요? 덜 그린 게 아니지. 요약하는 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말려요. 그 여러 번 칠할수록 더 좋은 색이 나오는데 말일 동안에 또 딴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지.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탄력을 받는다는 할아버지. 묘하니까. 작품이 마르는 동안 쉴 법도 하구만. 할아버진 또 다른 작품 산맥.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. 여든 하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림에 대한 엄청난 열정. 안 힘드세요? 지금 몇 시간째인데? 원하는 거는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. 가지고 싶은 거 다 그릴 수 있고. 그럼 그것 더 이상 좋을 게 뭐 있어요. 할아버지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리도 그림에 푹 빠지게 된 걸까? 젊었을 때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열심히 난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가로서 기반을 잡아야 되겠다.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꿈은 내려놓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시절. 이래가 안 되겠다. 내 인생을 이제는 나를 위주로 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 바로 그림이었는데 그중 인물화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며 얻는 기쁨 때문이었다고. 선물을 하면 그분이 좋아하죠. 굉장히 기뻐합니다. 네.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
내가 했는 일에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하는 이걸 느낍니다. 그러면 누구라도